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는 가족 간 금전 거래 과정에서 과도한 그 증여세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 변호사님,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그 제 지인도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이제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부모님과 계좌이체를 했다가 돈을 주고받으면 나중에 이제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그 가족들 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 거래를 할 때는 고액 현금 보고 제도라는 걸 반드시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걸 이제 CTR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고액 현금 보고 제도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의 경우 이를 일률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 보고를 하는 제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했던 일정 금액이라는 것은 기준 금액이 이제 2006년도에는 5천만 원 정도였다가 이 금액이 조금씩 낮아져서 2019년도 이후에는 1천만 원 이상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천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거래 내역에 대한 것들을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 정도 이상의 금액을 했었을 때는 꼭 유의하셔라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 1천만 원이 안 넘게 990만 원이거나 아니면 실무적으로 950만 원 정도의 거래 계좌를 많이 좀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만 원 이하가 되게 900만 원씩 이제 계좌로 이체를 주고받는 거였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제 지인처럼 계좌 이체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증여세로 부과되는 건 아니죠,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단발적인 거래가 바로 이제 과세 근거로 활용되진 않지만, 아까 뭐 말씀 나누신 대로 이게 이제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분석돼서 세무조사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지만 또 국세청 직원들이 뭐 파견 나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과세의 근거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더욱이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 최근 외국의 그 이제 금융정보분석원과도 정보가 교류돼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천만 원이 산정 기준은 이제 지점별이 아니라 이제 금융기관별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실제로 그 저희 고객 중에서 그 얼마 전에 그 한남더이라는 그 보증금을 현금으로 그냥 수취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세입자분께서 내가 이렇게 현금을 보유할 만큼 이제 양성하기 힘든 자금을 그대로 이제 좀 임차보증금이라는 걸 통해서 전달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고객분께서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바로 저한테 전화를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금을 바로 이제 은행에다가 입금을 하라고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비로 단순하게 써버릴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라고 한다면 뭐 금고에 보관하셨다가 소비로 하셔야 되지만 결국엔 이 금액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나중에 입금됐었을 때 그게 세무적인 리스크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는 이런 자금이 있다면 꼭 꼬리표를 붙일 수 있을 때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 천만 원 이제 계좌 이체를 할 때는 좀 유의해야겠다 싶은데, 그 혐의거래 보고제도 이런 STR이라고 하는데, 이 STR 제도도 조심을 해야 된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좀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아, 네. 금전거래를 할 때 이제 혐의거래 보고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이제 수수한 재산이 이제 불법한 재산인지 뭐 이런 의심거래의 경우에 이제 금융정보분석기구에 이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뭐 CT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데, 이제 ST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창구 직원들이 이제 이거 조금 거래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수기로 이렇게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뭐 현금 거래에서 좀 사례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저희 고객분 중에서 그 70대 어르신께서 그 7천만 원을 현금으로 이게 찾아갔다가 그걸 현금 창구에 은행 창구에 가셔서 그걸 바로 입금했다가 그게 바로 세무조사로 연결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 예. 아까 그 은행에서 상담했었던 그 내용들이 실제로 과세 근거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서 그게 아무래도 세무조사로 이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직접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미 이제 STR 보고할 때 생각보다 세부적인 사실관계나 납세자분과 은행 창구에서 직원들과의 상담관계가 생각보다 세세하게 점검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세무조사로 이어졌을 때 오히려 더 대응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STR을 더욱더 유의하라고 저희 고객분들한테 많이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간 금전거래를 할 때 이제 무이자로 하면 안 되고 그 시장 이율만큼씩은 이제 책정을 해야 된다고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가족들 간에 이제 금전 거래를 할 때 꼭 한 가지 더 명심하셔야 될 거는 또 이자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받는 분은 이제 이자 소득을 포함해서 그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나는 2천만 원 이상 되지 않으니까 분리과세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은행처럼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이제 사업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비영업 대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 비영업 대금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이제 100만 원이라도 반드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산해서 이제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걸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또 법인 간의 금전거래라면 이제 시장 평균 이자율 등을 근거로 이자율을 좀 결정하시면 되는데 이제 개인 간의 거래라면 이제 상증세법상 이자율대로 결정하셔야 이제 혹시나 이제 증여세 등 입부가 되는 경우를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이번 주제가 워낙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또 하나 저희 고객 사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실제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그 자녀분에게 사업자금을 약 5억 정도를 빌려줬다가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자를 좀 수취하지 않으셨죠. 그게 이제 추후에 세무조사로 좀 이어져서 네. 거기에 대한 세금을 추징당하신 사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익금액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또 추가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아, 공증을 꼭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세법적으로는 공증을 받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어진 이자를 그 잘 지급을 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서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차용증이거나 아니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실 경우에는 공증보다는 이자 정도를 명확하게 지급하시고 원금에 대한 상환 스케줄을 정확하게 지키시라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그 가족 간 금전거래 때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변호사님, 세무사님 감사합니다.